다른 사건을 볼게요. 이 사건은요,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한 케이스인데요. 보증금을 증액한 케이스는요,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임차인이 처음에 7천에 살다가 그 후에 8천을 증액해서 1억 5천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배당표 짤 때는요, 최초 보증금, 그 다음에 또 증액한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증액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순서대로만 최초 보증금하고 증액한 보증금만 순서대로 배당표를 짜면 돼요. 권리 분석은 없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권리 분석해 볼까요? 자, 말소해준 권리 2000년 7월 21일 근저당이죠. 임차인은 전입 2003년이야. 그러니까 후순이죠. 예, 후순이구나. 그다음에 배당은 최초 보증금 7천만 원 2003년. 그 후에 증액한 게 2009년이네요. 6년 후에 증액했네요. 그러면 7천만 원은 2003년. 다음에 증액한 8천만 원은 2009년으로 배치를 하면 돼.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를 쭉 배열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배열을 해 봤더니 저당권 은행이 6천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전입을 했어요. 전입과 확정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 그 후에 다시 저당권 은행이 두 번에 걸쳐서 또 대출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추가 대출. 그리고 다시 임차인이 증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들어왔네요. 네. 자, 이렇게 배당이 들어가는 거야. 보면은, 자, 이게 낙찰가가 대략 한 3억 6천인데 낙찰가를 놓고 쭉 배당을 해보면은, 그죠, 임차인이 2차 증액한 것까지는 다 배당을 받는, 자, 그런 케이스입니다. 권리분석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이제 임차인 입장일 때,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뭐 2년, 4년,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2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도중에 보증금을 증액한다 그러면은요, 왜 내가 처음 들어갈 때는요, 전세를 처음 구할 때는 등기도 띄워보고 빚이 있는 점지 다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2년 또는 4년 만기 됐어, 연락이 와, 아, 증액합시다 해서 아, 네 하고 증액해 줄 때는요, 등기를 잘 안 띄워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등기를 안 띄워봤다가 알고 봤더니 내가 들어올 때 있던 등기 내역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를 모른 채로 보증금을 증액해줬어. 했더니 그게 결국은 집값을 넘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낙찰이 이게요, 지금 이 사건이 낙찰이 3억 6천이 아니라 3억이었더라. 3억이었더라 그러면요, 1, 2, 3, 4순위까지 주고요. 5순위는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게 되는 거예요. 5순위 임차인 2차 확정한 거는요. 8천 중에 2천밖에 못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증금을 증액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럴 때는요, 반드시 증액해주기 전에 등기를 띄워보자. 그 사이에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이 집에 살았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지. 보통은 내가 살던 집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네 하고 증액해줍니다. 반드시 등기를 띄워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등기를 띄워봤더니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온 다음에 추가 들어왔더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죠. 대출이 추가 들어왔네요. 그럼 내가 증액해주면,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건가요?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집주인이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내가 추가로 대출이 더 있긴 한데 집값상 괜찮으니까 더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느냐 모르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등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증액을 그냥 해줬죠?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봐. 여러분들 전세금 괜찮은지요?